원한이란 무엇인가?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보면 조중구라는 자가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하자 어린 서희가 눈에 시퍼런 칼날을 품고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테야 라고 절규합니다.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원한이 사무쳐서 천진난만하던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사람은 자생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 과제 때문에 가슴에 나름대로 한이 맺힙니다. 인간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축적되어 맺힌 것이 한입니다. 원한은 선천말대를 사는 인류의 내면 깊은 곳, 의식의 저 깊은 곳에서 천지의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품은 원한의 고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폭됩니다. 여기서 증오심이 생기고 보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한 글자로 척이라 합니다. 남에게 원한을 맺게 하여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척짓는다고 합니다. 선천의 역사는 악척의 역사였습니다. 피의 역사요, 보복의 역사요, 저주의 역사였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조 7대 임금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이 돼서는 사약을 내려 단종을 죽이고 시신은 강원도 영월강변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세조가 졸고 있을 때 꿈결에 나타나 에이 나쁜 놈, 더러운 놈 하면서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 뒤로 세조는 그 침을 맞은 자리에 피부병이 생겨서 평생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조를 도와 모사를 한 한명회도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한명회는 제 딸을 왕후 만드는 일에 평생을 애쓰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 가운데 조선 제8대 왕인 예종의 원비가 된 장순 왕후는 자식 하나 낳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그 다음 왕인 성종의 왕비가 된 공해 왕후도 자식 하나 없이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명회의 동생도 29세에 요절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세상을 좋게 살아야 합니다.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 잘되는 것 못 보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척을 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천 세상에서는 상극의 질서로 인해 누구나 가슴에 원한 맺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맺히고 쌓인 원한의 에너지는 온갖 비극의 근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천지대세를 바로잡는 첫머리로 해원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 안에 가득 차 있는 원과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새 세상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원은 본질적으로 인간 생명의 본체인 마음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역사, 문명의 모든 구석, 심지어 자연까지 치유하는 생명의 도입니다. 선천의 성자들조차 우주의 상극 질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중생의 한과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우주의 주권자 상제님만이 끌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 여름철 말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